선덕여왕의 지혜. 신라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선덕여왕은 어질고 지혜로운 왕으로 꼽히지요. 진평왕의 큰딸로 632년에 신라의 왕이 되었는데 선덕여왕에게는 앞니를 내다본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이야기예요. 어느 해 당나라 태종이 선덕여왕에게 붉은빛, 자줏빛, 흰빛의 모란꽃이 그려진 그림과 모란꽃씨를 보냈어요. 선덕여왕은 당태종이 보낸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이 꽃은 비록 아름답기는 하지만 분명 향기가 없을 것이요 하고 말했답니다. 뜰에 씨를 뿌려 꽃을 피웠더니 과연 여왕이 말한 바와 같았어요. 어떻게 그것을 아셨습니까? 하고 신하들이 묻자 선덕여왕이 말했어요. 꽃을 그린 그림에 나비가 없으니 그 꽃에 향기가 없다고 생각한 거라오. 이는 내가 배우자 없이 지내는 것을 당나라 황제가 놀린 것이지요. 선덕여왕의 슬기로운 대답에 신하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당태종이 보낸 세 가지 빛깔의 꽃 그림은 마치 신라에 세 명의 여왕이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 하다 하여 훗날 사람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선덕여왕의 예언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궁성 서쪽에 있는 옥문지라는 연못에 때아닌 개구리가 모여들어 밤낮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한겨울에 개구리가 울다니 예산일이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아무래도 여왕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 사람들은 선덕여왕에게 이 해괴한 일을 알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선덕여왕은 급히 알천과 필탄이라는 두 장수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지요. 너희는 날랜 군사 2,000명을 이끌고 여근곡으로 가거라. 그곳에 적이 숨어 있을 터이니 가서 무찌르도록 하여라. 선덕여왕의 명을 받은 두 장수는 각각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신라 서쪽에 있는 여근곡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과연 500여 명쯤 되는 백제 군사들이 신라에 쳐들어오려고 몰래 숨어 있었지요. 알천과 필탄의 군사들은 앞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마음을 놓고 있던 백제군을 무찌르고 남산령 바위 뒤에 숨어 있는 백제의 장군 오소를 찾아 목을 베었답니다. 또한 오소를 지원해 다시 공격해오는 백제군 천여 명도 남김없이 모두 무찔렀어요. 선덕여왕 덕분에 신라는 커다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였지요. 백제군이 여근곡에 숨어있다는 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신하들이 놀라워하며 물었어요. 눈이 붉어져 나오도록 울어대는 개구리는 바로 성난 군사들의 모습이고 옥문지 주변에 군사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은 여근곡밖에 없기 때문이라오. 선덕여왕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로다. 신하들은 선덕여왕의 말에 모두 탄복했지요. 백성들도 세상이치에 밝고 지혜로운 선덕여왕을 더욱 우러러 받들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예요. 어느 날 선덕여왕은 신라들을 불러놓고 내가 아무 해 아무 날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에 묻어주오 라고 이야기했지요. 도리천이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미산 꼭대기, 즉 사왕천 위에 있는 부처님의 세계를 말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곳에 무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뜻밖의 말에 신하들이 어리둥절하여 물었지요. 폐하께서 아직 건강하신데 돌아가신다니요. 그리고 도리천이 어디 있기에 그곳에 장사를 지내라 하십니까? 그러자 선덕여왕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낭산 남쪽 기슭이 바로 도리천이다. 그 뒤 선덕여왕은 정말 자신이 말한 그날 숨을 거두었답니다. 신하들은 선덕여왕이 알려준 대로 그 말을 쫓아 낭산 남쪽 기슭에 능을 만들었지요. 그로부터 10여 년 뒤 문무대왕이 왕릉 아래에 사천왕사라는 절을 세우게 되었어요. 이로써 선덕여왕이 말한 도리천의 의미를 알게 되니 사람들은 선덕여왕의 예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